어디가? 캠핑. 가자, 시윤아. 시윤이 오늘 어디가? 캠핑. 캠핑 겸 벚꽃놀이 겸 충주 여행 갑니다. 뭐 챙겨왔어요? 짐. 그래. 가자. 가자, 시윤아. 그게 뭐야, 이거? 시윤이 앞에 있는 거? 뭔지 몰라? 장작이야. 장직이야. 갇혀서 가는 시윤이. 지금 짐이 엄청 많지. 이게 소나타의 한계다. 어쩌겠어. 애 둘 있는 집들은 막 난리던데. 소나타로 앞에도 다 놓고. 소나타로 못 가. 소나타로 못 가. 아니 그냥 이거 중형 이런 창으로. 아, 못 갈 것 같은데. 가더라. 아, 우리처럼 텐트가 크지 않겠지. 아, 그렇지. 그럼 텐트를 그거 안 하지. 어. 짜잔, 도착했습니다. 으차. 으차. 신어 봐봐. 뿌이. 제가 엄마 붙여줄게. 잘 신은 것 같은데 왜? 여보, 여기 어디예요? 저희 일단 식당을 왔습니다. 여기는 중국집이고요. 신양자강이라는 곳. 신양자강. 엄청 유명한 충주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차가 많아요. 평일이거든요? 중국집이에요. 신아, 그건 두고 갈 거예요. 캠핑장 가서 신어요, 그거는. 저희는 이렇게 위에다가 짐을 좀 실어 옵니다. 위에다가. 가자. 짜장면 안 먹을 거야? 여기 짜장면 먹어. 여기는 좀 특이하죠? 네, 여기는 차돌 짬뽕이 유명한 데고, 좋은 게 어린이 짜장밥, 어린이 짜장면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해. 3,500원씩 해서 너무 괜찮죠? 보여드려요? 응. 짜잔. 이렇게 어린이 짜장밥, 어린이 짜장면이 따로따로.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그치? 네. 하지만 저희는 시키지 않았어요. 김밥도. 시인이 뭐 먹을 건데? 볶음밥을 좋아해요. 짜장밥을 싫어. 뭔가 굉장히 맛있어. 하트 볶음밥은 난 처음 알아봤어, 중국집에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맛으로 판단한다. 소미가 있다, 일단은. 소미가 중요하지 않아. 맛이 중요하지. 다급하다, 다급하다. 시윤아, 좀 기다려. 시윤아, 기다려. 엄마가 주실 거야. 국물 한번 차셔봐. 칼칼하니 조그만. 다들 이것만 먹어. 응, 여기 사돌짬뽕만 먹어. 우와. 칼칼하지? 아니, 되게. 예. 짜장면 먹어볼래? 맛이 괜찮아. 짜장면도 맛있어. 짜장면도. 그죠? 그럼 이거 해. 앞치마 해. 첫까지. 짜장면도 먹으려면 앞치마 해. 맛없는 짜장면 먹지도 않아. 진짜 안 먹어. 이제야 너 짜장면 맛을 알았니? 네. 아유, 잘 먹으셨습니까? 아, 네, 너무 잘 먹었어요. 아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이제 어디 갈 거죠? 이제 저희는 벚꽃을 보러 충주댐 벚꽃길에 갈 겁니다. 여기서 가까워서. 네. 충주댐 벚꽃길. 네. 시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 우리 요즘 나오는 주말마다 좋잖아. 나오는 오히려 평일 때 좀 안 좋고. 맞아. 저희는 카페 좀 먼저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카페가 뭐 이렇게 느낌이 좋다, 여보. 여기도 왔어요. 그래, 날씨 좋으니까. 카페. 여보, 여기 카페 너무 이쁘다, 그치? 근데 진짜 갈만한 데가 없었어. 아, 잘 찾았는데, 근데? 어, 그런 거에 비해? 말고는. 여기 말고는? 그거 말고 내가 넣어놓은 게 없어.
이거 뭐냐 이거 내가. 파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뭐야? 그니까. 젤리랑 저 로투스는 시윤이 예쁘다고 주신 건 아니고. 아, 그 엄마가? 아니 누구나 주는 건가 봐. 테이블마다 깔려 있어. 저게 이걸 주겠다. 그래, 그거 먹으려고 시윤이가. 어, 이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 이제 더 이상은. 아주 짜장에 속표. 오늘 하필 왜 그럴까? 시윤아, 너 검은 옷만 입어야겠다. 아니 오늘 하필 또 새 옷 입은 거래. 까만 누에. 까만 누어? 너무 예쁜데? 갓길에 근데 주차한 차도 많다. 오늘 주말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저희 사이드에. 응.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우와, 이건 같아. 그냥 여기 이쪽이 다 벚꽃길이네. 아! 아! 요즘 카메라에 갑자기 나오기 싫어하죠, 급격하게.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충주! 벚꽃길입니다. 어, 충주댐 벚꽃길. 사람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되게 예쁘네요. 아직 제대로 보기 전인데 예쁘고 평일인데 차 많고. 이신 아저씨세요? 아저씨세요? 네. 네. 너무 예뻐. 시윤 뛰어. 예뻤어? 예뻐. 절대 안 와? 한번 꼬셔봐. 여보가 꼬실 수 있는 최대한 달콤한 말로. 엄마 뭐 있지? 엄마 가방에 뭐 있더라? 뭐 엎지러운. 남의 사진 찍는 데 가서 찍지 마. 시윤아, 꽃이 예뻐? 어떤 꽃이 예뻐? 노란 꽃. 여기 하얀 꽃밖에 없는데. 나 닭이 너무 울어. 어, 근데 여기 안내하시는 분이 계신데. 숨은 명소가 이렇게 안내해. 왜 저렇게 주차 금지 표시가 있고? 와, 예쁘긴 하다. 짱 예뻐. 우와. 하방 벚꽃길. 여보, 같이 가. 여기 누가 숨었대? 축제가 열렸구만. 누가 숨어? 대놓고 숨겨진 곳에서 축제하는. 여기는 하방. 하방 벚꽃길입니다. 예쁘긴 예쁘다. 가봅시다. 좀 흐려가지고 이 예쁨이 좀 덜 느껴진다. 저처럼 저기 다 아저씨야. 여기다가 많이 내주요. 그러네. 여기 좀 다른 느낌이네. 그치? 꽤 낮고 길어. 생각보다 저 되게 멀다. 같아서.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되게 환한 느낌이야. 거기 있어? 어디? 어? 오리잖아. 오리잖아. 이지우 그거 뭐야? 그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주시고. 왜 먹었어? 먹은 거 빤히 쳐다보지 말라니까. 쳐다보니까 주셨잖아. 먹어 돼. 우리 아이 최애 음식 은행. 엄마 아빠 은행 다 싫어하는데. 얘는 콩 종류를 다 좋아해요. 엄마 아빠 콩 싫어하는데. 가자. 애기들이 원래 좋아하나? 나중에 싫어지나? 그러니까. 아무튼 은행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은행이에요. 밥 먹으러 가기가 참 쉽지 않네. 이번에 풍선에.
언제나